딱 저거 와. 김이랑 김도 시켜. 아, 김 시켜야 돼. 구운 그냥 구운 김에다가. 어, 눈이 번쩍 떠져. 뭘 하시나 봐요. 짜잔. 그 아까 돼지고기도 시켰어요. 2kg. 2kg. 삼겹살 2kg 시켰는데 그럼 구워 드시려고 하는 거예요? 야외예요, 거기? 아니요. 구워 먹을 순 없죠. 삼겹살 수육을 해 보겠습니다. 수육? 수육으로 가는구나. 아, 저렇게 편으로 쓸어 가지고 수육? 어, 좀 얇. 어? 좀 얇죠? 야, 좀 와, 좀 특이한데요. 수육은 보통 예, 저렇게 두꺼운 살로 하잖아요. 두꺼운 깨서 싹싹 이거 주문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네, 핏물을 좀 빼고 냄새 나면 안 되니까요. 네. 아, 음식을 진짜 정성스럽게 한다. 모처럼 정성스럽게 했습니다. VIP. 오, 저건 뭐지? 못 뿌리는 거야? 후추! 아, 후추를 미리 뿌리시는구나. 습관을 하시네요. 보통 수육하고 좀 다르죠, 전 이렇게. 그러니까. 아니, 삼겹살로 수육하는 거 자체를 처음 봐요. 맞아요. 저거 대파 같이 심으려고 하시는 거예요? 아니, 왜 이렇게 크게 써? 핫테크? 고독한 파와의 싸움이다. 오, 너무 큰데? 와, 진짜 많다. 보통 저 초록 부분은 많이 버려지잖아요. 네. 고명이로 쓰거나. 저는 그걸 좀 활용해봤어요. 아~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, 어머. 네. 와, 이렇게. 야, 이 뭐야. 밀푀유 나베처럼 이렇게 한켜 한켜 쌓아가지고. 야, 밀푀유 나베. 진짜네, 나베처럼. 나베 같다. 저 진액이 나와서 예. 식감도 너무 좋고 잡내도 싹 없어져. 그리고 파향이 살짝 나고. 파향이 나고. 오, 아이디어야. 이게 지금 야, 신기하다. 오. 와우. 아, 이렇게. 와, 이거. 와. 아, 지금 느낌은 대박집 사장님이 다음 저기 다음 날 음식 준비하시는 거예요. 할 때는 손이 가지만 먹을 때는 잘라져 있으니까 먹기가 너무 따뜻한 채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이거, 요거, 요거. 와, 너무 예쁘다. 안 풀어져요, 저렇게로? 안 풀어지게. 와, 신기하다. 그리고 칼질 약간 미끄러우니까 좀 살살 잘 썰어. 김밥 썰듯이. 끝. 양파, 양파랑 파. 아, 아까 자른 그 대파. 마늘, 마늘 생강. 또 생강 넣으면 냄새 잡아줘. 뭉쳐져 있네. 아, 진짜 밀푀유 나베처럼. 아, 진짜 밀푀유 나베처럼. 아, 싸움이 딱 맞게. 이야. 너무 맛있겠다. 너무 이쁘다. 소주로 마무리. 어, 소주? 나 소주를 좀 넣었어요. 냄새 제거하기. 됐다. 끝. 뚜껑을 그대로 닫아요. 그러니까 여기도 물을 안 넣거든요? 여기, 어, 맞아요. 여기도 물 넣지 않아요. 여기도 지금 물을 안 넣었어요. 네. 소주만. 네, 얇은 삼겹살이라도 꽉 채워넣기 때문에 약한 와. 물에 사실. 어디 보자. 오. 와! 난 이거야. 이거야. 저도요. 야, 이거. 와. 이게 뭐야? 맛있겠죠. 어. 이거 선물 받는 분들 되게 좋아하시겠다. 이대로 다 갖다 주면. 네. 물 하나도 안 나는데. 네. 어, 뭐야? 어. 아, 이게 물이 나오는구나. 진짜 집이 저렇게 나오는 진짜 궁금하다. 네. 진짜 맛있겠다. 진짜 깨끗하고 깔끔할 것 같아. 기름 다 잡아주잖아요, 대파가. 대파 수육, 이거 진짜 궁금하다. 네. 대파하고 수육하고. 와. 맛있어. 와! 저 파 한 장이랑 고기랑 그, 무조건 패키지로 가야 돼. 일반 수육이랑 어떻게 달라요? 훨씬 부드럽고요. 어, 너무너무 부드럽고 파도 맛있어. 또 남았어?
새우젓이 있어야지 수육에는. 새우젓? 이제 또 그렇지, 새우젓이 그렇지. 있어요. 돼지고기는 새우젓이. 따라란. 잠깐, 저거 뭐야? 고추, 고추, 마늘. 그냥 새우젓 안 드릴 것 같은데, 뭔가 할 것 같은데. 원래 선생님이 조개젓을 되게 좋아하세요. 아. 근데 또 조개젓보다는 그래도 수육엔 새우젓이 어울리니까. 이런 건 좀 바로 이렇게 하면 맛있으니까. 마늘 바로 다져서. 싱싱하다, 새우젓. 맛있게 생긴 새우젓. 진짜 이걸 넣으니까 전에 먹었더니 짠맛이 확 가셔가지고 너무 맛있더라. 또 빠지지. 또 양파나인가요? 양파 떨어갑니다. 만들긴 어려우나 이렇게 먹어버리긴 쉬운 양파답니다. 파당은 다 쓰이는구나. 맞아, 설탕 대신 뭐든. 새우젓 무침, 요 레시피는 적어두면 좋아요. 고춧가루, 다진 채소, 참기름. 짠맛도 잡아주고. 맛있겠다. 네. 그냥 새우젓 그냥 먹는 거랑 다르잖아, 이거 봐. 그냥 밥하고 먹으면 맛있겠어요. 비벼서 먹으면 따뜻한 밥에. 수육 한 점에 요거 하나 싹 올려서. 너무 맛있겠다. 이게 그냥. 밥에 딱 저거 와. 김이랑. 김도 시켜야 돼. 아, 김 시켜야 돼. 구운, 그냥 구운 김에다가. 오, 눈이 번쩍 떠져. 아주 딱 매콤하고 짭짤하고 달콤하고 고소하고 엄청 맛있어. 밥 도둑이다, 밥 도둑. 야, 저거 진짜 대박 날 것 같은데. 새우젓 무침. 아, 이런 거는 진짜 입맛 없을 때 이렇게 먹으면 진짜 딱이지. 아. 닭볶음탕. 너무 맛있겠다. 아, 이것도 여기 이것도 대박. 완전 제대로 된 한식. 오, 야, 진짜 그래, 요거야, 요거. 와. 똑딱똑딱 되게 네 개가 되신다. 네, 네 개.